새 친구 최재훈 등장 록발라드 전설의 귀환. 새 친구로 가수 최재훈이 등장했다. 24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는 멤버들이 1박 2일 성주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등장한 새 친구는 1990년대 록발라드의 전설 최재훈. 대표곡으로는 노래방 애창곡으로 유명한 비의 랩소디. 최재훈은 TV로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긴장했는지 많이 경직된 모습이었다. 최재훈은 불타는 청춘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서 방송하는 분들 중에 가까운 분들이 많지 않다. 음악하는 분들 외에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조금 기대된다고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